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멋지고 좋은 차 맞죠? 예. 인기도 많고, 뭐, 차박 가실 때 어디 뭐 사, 근데 이게 차가 단점이라고 하면 크다는 거? 근데 또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도 모하비 이렇게 좀 여러 대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사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차종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한정보 살짝 말씀드릴게요.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모델이고요. 진짜 옵션 빵빵합니다. 자, 연식은 2021년, 최초 등록일 2021년 7월, 한뭐 2년 조금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아, 이 차량 경유배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 6만 3천 정도 탄 차량이고요. 검증석 차량입니다. 자, 요 차 옵션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자, 루프 캐리어 있고요. 사이드 발판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 네.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보다는 밝은 게 등이 좀 이쁘더라고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1, 2.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그다음에 엉따,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엉덩이 따스한 엉따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운전석에서 조수석 거 시트 움직일 때좀 불편하신 건 많잖아요. 그쪽 전동으로 된게 버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그 버튼까지 다 들어가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하이백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그리고 그다음에 멀리 갈때 뒷좌석 노트북 하실 좀 충전하실 220V 단자,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네, 무선 충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이뻐요. 예, 네, 보시면, 예, 네, 차라는 게다 똑같죠. 겉가속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딱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죠. 이 차나 어떤 차든 궁금하시죠? 어디로 오시냐고요? 수원. 수원역에서 한 10분.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으니까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인 수수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차라는 게다 똑같죠. 모든 게 거기서 컨디션 확인하시고 차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전면 연소 마디어. 자, 라이트 보시는 것처럼. 네, 깨끗합니다. 타이어. 아니, 또 솜털도 안 남았어. 솜털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 휀다 역시도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자, 보시면 어라운드 카메라 이거 보이시고요. 자, 사이드 발판 굉장히 컨디션 되게 좋고요. 자, 보시면 썬팅. 안쪽이 굉장히 진하게 보시는 그대로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인 옵션 상태. 자,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예,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 이렇게 보시면 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델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타이어 휠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핸들 역시도. 자, 보면도 앞유리 뭐 깨지거나 돌빵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측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예. 자, 뭐 깨지거나 살짝 오게티는 있습니다. 오게티. 자, 보시는 것처럼 휠 상태. 자, 이 정도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 블랙 컬러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후방 쪽이고요. 자, 사료 버플러 밑에 이렇게 컨디션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모하비 V6 3.0 모하비에 물론 보이시고요. 열선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천정 상태. 자, 이렇게 이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자,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닫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낮기도 낮고 넓기도 넓고, 이게 턱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차 그런 거 없고요. 단차 여기 보시면 막 히트레드 사용성, 굉장히. 자,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시티. 자, 시야각도, 와, 이렇게 보시면 시야가 굉장히 차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아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야각인데, 와. 자, 여기에 보시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시트,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간이식도 상태, 시야각 굉장히 좋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있으세요? 날씨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모하비. 아,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고, 키로수 64,000. 자, 연비. 내비게이션 살짝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서 내비, 뭐, 라디오 메디아 다 들어가 있고, 우선 빈 칸이, 충전, 무선 충전, USB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통풍 열선. 이쪽에도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사륜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드라이브 모드, 뭐,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이렇게 모두가 잘 장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보이시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페라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기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천장에 블랙박스는 확인되시고요. 하이패스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너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거네요. 이렇게 불도 굉장히 잘 들어온다는 거. 선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여기 스마트 키. 자, 여기 보시면 오일 플랫. 와, 조화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옵션 상태 오토 파킹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자, 전동 시트 버튼. 자, 가죽시트 상태가 이렇게 뭐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거의 새거나 관계없이 깔끔합니다. 야, 진짜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인데도 한 배 이상. 자, 이러시고 뭐 컵홀더 역시도 그리고 여기 열선 보시는 것처럼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전반적인 브라운 시트 깔끔하다는 게 보이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잘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충전하신 데는 부담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주석 쪽인데, 자, 그거 열고 닫으면 이거 있으면 편해요. 자, 전동 시트 버튼. 자, 가죽 상태 보시는 것처럼 뭐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자, 수납 공간 전반적인. 자, 수납 공간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안쪽까지. 자, 전반적인 시야각이 이뻐요. 네, 뒷좌석 컨디션. 자, 열선 시트 있는 거. 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가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오게틴 했는데 이건 지워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비닐도 아직 안 됐고요. 자, 보시죠? 굉장히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있습니다. 사용하는 적 거의 없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폴딩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비닐도 안 떼인, 그죠? 비닐도 안 떼인 이렇게 잘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 자,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기스나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깔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엔진 소리와 라라라라라라 소리 되게 좋고 잘 나가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밸런스 굉장히 좋게 안쪽에도 보시면 컨디션 상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용 컨디션. 요거 비닐은 아직 안 뗀 겁니다. 여기 비닐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하비 차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보신 거 블랙에 올 블랙 컬러 안쪽에 이제 브라운에 우드 라인에 자, 없는 옵션은 딱 선루프 하나 없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기 신차 가격도 워낙인데 굉장히 높은 트림이고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특 A급이라는 거. 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뭐제 얼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차 관심 있으시면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직접 전화를 받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정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옵션 상태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옵션 보시고 판매 금액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고 마음에 있으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는 게 관리 상태 키로수 다 다르잖아요. 연식이 2년에 요 정도면은 최고 이렇게. 자, 연식 옵션 상태나 이런 거다 보시면 차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차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원 정보나 옵션 정보 다 알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보시면 다 새거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금액 다. 이차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문자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어디 있냐고요? 수원, 수원역에 있고요. 수원역에는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에 맞습니다. 저희 194의 중고차는 개인적인 수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차 말고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자나 카톡 주면 그 리스트 다 보내드리니까 꼭 전화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차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다 알아보셔서 저한테 맨 마지막에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항상 이렇게 전국 어디든 다 달려갑니다. 이렇게 업을 해드리니까 꼭 전화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의 중고차 김광진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